오늘은 201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2014년도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뭔가 새로운 각오와 마음으로 첫 주일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 52주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빨리 머리에서 회전이 돼야 되죠. 뇌에서 막 지시라고 명령하고 뭐라고 여러분 대답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52주 예배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열매 있는 일에 여러분 참여하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이 제자로 세워졌습니까? 주신 말씀에 60배, 30배, 100배로 결실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진 한 해를 보내시다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여러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대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대답에 여러분 기쁩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기쁘든지 부담스럽든지. 여러분 잘했든 못했든 오늘 우린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어떤 결과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있으셨기에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다시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내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여러분 다시 한번 52주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365일 아직 이제 한 이틀 남았지만 내가 이 2014년도를 어떻게 보냈는지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위로가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는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은요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고백입니다. 또 이게 곧 기도가 되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묵상하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또 주님의 그 인자하심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이 찬양 고백할 때 아마 주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영혼의 모든 소원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만족시킨 하나 다시 한번 내 어찌 주님의 그 사랑 이즈리요 내 어찌 그 사랑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어찌 있겠습니까 내 어찌 주의 긍휼 어찌 주의 긍휼 이즈리 내 영혼의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만족시킨 하나 다시 한번 가슴에 두 손 꽂고 난 길을 잃고 헤맬 때 난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한번 간절하게 기도는 망가지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에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예수님 사랑 크고 놀랍네. 예수님 사랑 크고 놀랍네. 성령님 성령 놀랍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도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나 하나님은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내가 죽는 날 가운데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아 그렇습니다. 주님의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로 내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 사는 내 삶을 예워 사는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달려가기를 소망하며,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슴에 두 손 얹습니다. 그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 사는 내 삶을 항상 내 주변에서 일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죄인 된 나를 우리를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에요.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다무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셔요. 눈 떠요. 귀를 열어요. 부탁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면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요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누굴 불렀다고요? 어린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어린 사무엘, 어린 태어기를 불러요. 어린 한결을 부릅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이른 새벽에 하나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엘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는 뭐합니까? 다 차다 일어나가지고 내가 부르지 않았어 돌아가서 누워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누웠어요. 또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또 뭐합니까? 사무엘은 또 엘리 제사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저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니까 어서 가서 자라 이렇게 귀찮게. 여러분 이 제사장은요 자는 거나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가서 잠이나 자. 뭐 이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깨우고 난리야. 가차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이 가운데는요 자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시는 분이 계셔요. 자는 건 즐겨하는데 그들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깝니다. 뭐가 이상하거든요. 자,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때 나온 노래가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난 주의 음성 들어요 이거거든요. 어린아이는 듣는데 어른은 못 들어요. 이게 누구 얘기일까요? 눈 떠요. 귀 좀 열어요. 정신 차리시고 고개 드시고. 어린애들은 듣는데 어른들이 못 들어요.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못 듣습니다. 나이는 먹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귓구멍이 막힌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라 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아니고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라고 직분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런 빛나 같은 아이가 주의 음성을 들어요. 10개월밖에 되지 않았어도. 은결이 같은 아이들이 주의 음성을 들어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큰 음성으로 들려줘도 못 알아들어요. 사무실에서 가끔 제가 이제 뭐 지시하고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답답해요. 답답해요. 청년들한테 무슨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성경 좀 가져와. 저 배고픈데요. 밥 먹자고요? 이상하게 알아들어요. 아니 크게 몇 번씩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들리지 않고 듣지 못하고 잠자기나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귀가 다 있는데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영적인 귀가 열려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보면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를 받는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라고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그 엘리 제사장이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는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데도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내버려 두는 부모와 똑같은 거죠. 오히려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누가요? 제사장들이요. 목사들이요.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런 집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할 때는 책망해야 되는데, 잘못하고 있을 때는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망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지도자들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9장 16절 말씀에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의 잘못 인도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누구 잘못이에요? 백성들의 잘못이에요? 교인들 잘못이에요? 지도자들 잘못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아니 대한민국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까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불행이죠. 누가 불행해요? 여러분들이 불행해요. 제가 책망하지 않고 제가 바른 소리 하지 않으면 속된 말로 개소리하면 여러분 불행인 거예요. 제가 개소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목사님 맨날 책망만 하시는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잘못하고 있잖아 오한바. 왜 성탄절 아침에 그렇게 12시까지 잠을 자? 밤새 뭐 했다고? 혼자 새벽송 돌았어? 내버려 둡니까? 잘못하고 있는 건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죠. 왜 주일인데 예배 안 나오고 말이야? 맨날 자빠지 자. 새신자입니다.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요. 새신자니까.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서 말했던 눈먼 자가 누구입니까? 지도자예요. 눈먼 지도자들, 눈먼 목사들, 눈먼 목자들 말이에요. 눈먼 먼저 교회 나온 사람들. 예수님은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그 마을이 더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그 마을 사람은 더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꾸짖기 시작하였다. 꾸짖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들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남의 교회 얘기가 아니고요.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꿔지지 않아요. 도무지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하늘나라의 비밀이 선포될 때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내가 그들을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못 알아듣고 죽으려면 죽어라, 망하려면 망해라. 이 의도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담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뭐합니까? 눈이 감겨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하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멸망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넘치겠지만 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차고 넘치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는 사람이에요? 그나마 있는 거 알량꼴량 그 하나 있는 거 그것마저도 빼앗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풍족해지는 사람입니까? 이 가운데는 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다.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가질 사람이 있고 빼앗길 사람이 있다. 이런 뭐예요? 52주 동안 하나님은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장용석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제가 다 들어봤어요. 매주 1시간 정도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몇 시간입니까? 52주면 52시간이에요. 52시간 엄청난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다시 한번 제가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남겨진 말씀은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52주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바꾼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곳에서 들었던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누군가는요 이곳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가까이 살면 이곳에 와서 직접 말씀을 듣고 싶은데 너무 멀리 있어서 부산에 있어서 순천에 있어서 대전에 있어서 아니 미국에 있어서 하와이에 있어서 영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 그나마 이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분들이 그곳에 계시더라는 사실이에요. 너 뭡니까? 광명에서 오셔서? 한 시간 걸려서 오셔야 되니까? 아니 의정부에서 오셔야 되니까 너무 멀어서 여러분 그렇습니까? 50분 걸리니까? 지난번엔 캠프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곳의 현장에 정말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형제가 있었어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3일 참석하고 다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갔어요. 부산에서 올라왔던 젊은 부부가 2주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부산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들었던 거의 한 2년 동안 부산에서 말씀으로 영상으로 말씀을 들었던 부부였습니다.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대면하고 그리고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와서 하남으로 이사를 와서 야 좋아졌다 이제 하남이니까 가까워졌구나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되었다라고 해서 왔는데
3주 만에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은 성탄절 예배 때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마저도 참여를 못했습니다. 가면서 얼마나 아쉬움이 담긴 그런 문자를 보내는지, 그냥 목사님 얼굴 보고서 그냥 이 얘기 한 것으로 만족해야 되나 봐요. 저희는 다시 부산에 내려가서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영상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근데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곳곳에서 연락이 와요. 목사님, 대전에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산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순천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곳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직접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맨날 목사님이 하시는 소리, 그저 우리 담임 목사님이니까 언제든지 오면 들을 수 있어, 오늘도 또 혼내시네, 책망하시네,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고 신앙사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여러분의 귀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고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 있는 귀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복 있는 마음입니다. 제발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각자 주시는 말씀으로, 주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014년 하나님께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통해서 어떤 말씀들을 주셨는지 제가 쭉 말씀들 한번 보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들었던 분도 계실 것이고 못 들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주일 예배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하나 해드립니다. 52주 동안 어떤 말씀들이 선포되었었는지를 여러분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도 이 광야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시험이 오고 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4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영생을 얻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예수의 살과 피를 증거하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면 한번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법도 한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사실. 어떤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등장하실 때 장로님들이 옆으로 쭉 줄을 서서요 박수를 주고, 사회 탈 때도요 경호를 받으면서 다신 분도 계십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설교하러 올 때 아무도 아는 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차에 올라탈 때 경호보다는 주우니까 빨리 히터 켜주세요, 차량오면 빨리 해주세요 소리쳐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신앙사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누가 충성스러운 종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믿음직한 신분을 꾼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원한 냉수와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뜨거운 물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시는 이왕 신앙생활을 작정하셨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본인 신이 된 사람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다 버리고 회개하고 구별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민족과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의 생활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 노숙자 생활해야 돼.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고 신앙생활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께서 보내신다 간다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져주신 것 내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교회 성도들이 10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1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확신하고 보내심이 확실하다 간다면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둠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어둠 밤 어둠이 깊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꿈꾸신 교회라는 한 팀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다 간다면 그것에서부터 여러분 자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할 때 여러분 큰 메달을 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요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우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사랑을 못하는데 무슨 교회 밖에 있는 성도를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성도들을 품은 그 사랑과 하늘에 쌓아뒀던 소망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들이 자라고 열매가 맺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말씀의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블로그에 올라가고 카카오톡으로도 서로 공유하고 페이스북에 더 많이 공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추천, 좋아요 그렇게 누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이 물질적인 개념의 복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마귀의 통치 아래 살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가 없는 복음,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성도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입니다. 가난한 나의 영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거벗은 내 영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 너희들이 무슨 복을 기대하고 있니? 너희들이 무엇을 받기를 원해? 내가 너희들의 출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나는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해. 제발 이것 좀 너희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난한 마음 가지고 좀 나와봐. 타락하고 무너진 가정, 민족과 교회를 보고 우리는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습니다. 성도들도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종교인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애통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그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 추구하는 영혼을 바라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때문에 영혼 구원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것 때문에 갈급한 심령을 이렇게 세우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 내가 너희들을 위로할 거야. 이루어 줄 거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 자신이 온유 자체라는 것입니다. 겸손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요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이시는 그 겸손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온유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은요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찾아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수고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온유함이 나에게 있게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해서 목말라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고 그 말씀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설교 강단이 막 흘러넘치고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목사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무엇인지를 바로 전하는 그 설교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성장 목말라야 될 것은 목마르지 않고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 목말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배고파하고 계십니까? 내 입에 해면을 갖다 대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목이 마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죽음의 골고다 언덕이라 할지라도 나는 목이 마릅니다. 그래도 이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실수를 했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나는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에게 있는 허물과 죄가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자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배신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돌을 던진 이 죄인들의 반항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하루에 7번씩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그가 내게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로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하게 하는 사람,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내 몸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바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사랑한 성도들아, 사랑한 주의 자녀들아, 나와 얼굴 좀 대면하자. 예수가 없는 도시, 예수가 없는 가정,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개인은요 절대 평화가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화평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화평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 평화는요 날마다 영적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평화를 가지고 있을 때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너희들은 승리할 거야. 왜? 내가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침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침몰했습니다. 대통령의 가족이 그곳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늦장을 부렸을까요? 대한민국 고위층의 자녀들이 그 배를 탔다고 한다면 1시간 안에 다 구출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될 때입니다. 급물살에 떠내려가는 아이들을 살려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도 지도자들은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나 살겠다고 양들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순교와 십자가와 그 좁은 문 좁은 길보다는 부귀영화와 편안함과 안전함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눈물 나고 박수 받지 않는 일에는 뛰어들지 않습니다. 영광받고 칭찬받는 일에는요 앞장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목숨을 내놓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되나? 나하고는 맞지 않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마세요.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사세요. 눈물로 호소했던 대국민 호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냐? 라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더 이상 이것은 소금이 아니다. 정작 교회가 썩은 사회를 정화시켜야 되는데 사회 부조리를 보면서 개혁을 일으키고 있어야 되는데 어두운 사회를 더 밝게 비춰야 되는데 교회가 더 썩었어. 사회를 더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분에 걸맞게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산상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보고서 이런 분노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일점 이력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은 아무리 유혹과 시험과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의로운 자처럼 살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의인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킬 만한 말과 행동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에 대해서 화를 풀지 못하고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제단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먼저 구하기 이전에 화해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알아서 그냥 이해해, 이게 아니라는 차원이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화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간음을 영적인 간음과 육적인 간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간음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영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육적인 간음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간음을 하고 음란한 것을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도록 여러분 결단하시고 행동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요, 방황하게 됩니다. 입술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마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점점 멀어져만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땅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설레했을 것입니다. 뭔가 벅차오르는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을 때는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그 갈무리 언덕에 그 비아냥을 놓사 그 길을 걸었을 때에 막 눈물을 흘리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그 감동과 그 은혜가 지금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워져버린 나의 가슴 사명감도 없습니다. 그냥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거예요. 또 다른 바리새인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 바로 이스라엘 샬롬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지, 병들어 있는지,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지, 벌거벗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그 불쌍하고 비참한 영혼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들은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경이 소경이 아닙니다. 영적인 소경이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소경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데 진흙을 이겨서 하나 더 붙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는 뭐하는 짓이에요? 라고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실로암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곳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내신 곳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많은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나의 신앙 고백하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지간히 어렵습니다. 베드로처럼 금방 뒤돌아서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없이 부인하고 회개하고 부인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 충성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으로 쉽게 돌아갑니다. 술도 더 잘 마셔요. 하나님은요,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십니다.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어도 예수님은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요, 따뜻하게 맞이해 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은요,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결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가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진짜 찾아온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절대 한 몸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못한다면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남자들이요, 돈 벌러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내의 의무는 뭡니까? 맛있는 요리를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남편을 도와야 됩니다. 제발 맛없는 요리 하지 마세요. 폭언을 하고 술 먹고 아내를 구타하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상습적인 가정폭력은요, 정신병이라는 걸 알아요. 이런 사람은 격리가 필요해요. 그런 가정은요, 이혼시켜서라도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가정폭력,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다 환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요, 처음부터 결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길 바라십니다. 아무렇게나 결혼 생활도 하지도 마시고 쉽게 이혼하지도 마시고 이혼하더라도 사위함이 있고 행복한 이혼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거 나도 너에게 지키지만 너도 마찬가지야. 그러니 네가 나에게 약속했으면 사고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결단과 함께 행함이에요. 마음만 먹으면요, 그 즉시로 순종을 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틈을 타서 여러분의 신앙을 또 막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제발 맹세했으면 그대로 살아라.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산상수훈 말씀 듣는 여러분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은 여러분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속옷도 빼앗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거두까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을 모독하고 오른뺨을 후려쳐도 왼쪽 뺨도 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도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꾸 내 뜻이 들어와요. 내 생각이 들어오고 내 감정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상처가 되고 용서가 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어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노력으로 이해하려다가요 참다 참다 결국 폭발할 때도 많아요. 참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노력, 내 의지예요. 예수님 마음 없이 하려고 하는, 예수님 마음을 하면요 노력이 아니라 불사리까지 그렇게 만들자. 양이 죽을 때 아무 소리도 되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들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의 원수는 미워하고 살았잖아. 이젠 그런 식으로 살지 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 마음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저도 이 마음이 없어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요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팔 부는 거예요. 자기 자랑. 생생 내는 것도 아니고요,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들이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도록 자성하고 구제하라.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는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못해서, 예배 드려들 시간에 예배 드리지 못해서 미치겠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 성경을 읽지 못해서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육신을 위해서는 돈도 투자합니다. 시간도 투자합니다. 열정도 쏟습니다. 공부하는 데는요 학원도 가고 과외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투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 이런 탈릿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 였어요. 너희들이 기도하긴 하는데 왜 제대로 하지 않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만 대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올해 끝까지 참지 않으면 시험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요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영적 신앙생활을 승리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시겠습니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거면 제도라는 것이죠.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려면 영적인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슬림인들도요 시간을 정했고 매일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라마단 기간에는요 3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매일 신앙 고백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런 열심이라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청소년 인대인들도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들보다 낫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재물 대신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해요. 돈 버는 일 때문에 여러분 영적 생활을 못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들입니다. 육신대로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육신만을 따라 살면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진리만큼은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건물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나는 쇠하여도 타라 없어져도 오직 예수만 흥하여진다 간다면 이건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되지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 기도에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금식해 놓고서 만족하면서 야호 3일 금식했다 페이스북에서 나 3일 금식 완성 좋아요. 금식기도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사상글을 따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금식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게 합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우상 숭배로 찢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무너진 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죽으실 길을 예비하면서 기도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면 살아요. 남을 심판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네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와 실수는요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그 섣부른 판단과 그 정죄의 심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시험들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속에는 들보 같은 더 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돌을 던질 자격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걸리지만 안 했을 뿐이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나만 의롭고 옳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 눈 속에 있는 것을 먼저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눈을 가지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겠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을 분석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모였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도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개, 돼지 같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목사들 가운데도 정말 많이 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고요. 직분자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저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가슴이 메말라버렸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개, 돼지 같은 사람들. 아무리 귀한 진주와 또 거룩을 줘도 그 가치를 모르고 물어뜯고 똥이나 싸서 처바르는 그런 개와 돼지에게는 귀한 것을 차라리 주지 않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의 기도만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도는요, 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이 몸에 배어있지 않은 사람은요, 아직도 어린아이시나 여전히 받는 것이나 좋아하고 주지 않으면 신경질을 내고 삐지고 또 인정해주지 않으면 시험드는 사람들, 다 어린아이시나 예수님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챙기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높이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닮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죠.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하고 모이기를 힘써 하시길. 주님의 이 마지막 소원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 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열정을 열매 없는 일에 소모하지 마세요. 지금은 추수할 때예요. 인간의 정 때문에 낭비하지 마세요. 육신의 일에 낭비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일꾼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일꾼들, 마지막 때 주님의 일할 사람들 주님이 꿈꾸고 교회로 오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열정 낭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나의 시간과 열정과 내 몸도 내 돈도 투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순교자의 삶이 아니라 배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좁은 길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넓은 문, 편안한 삶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내 육체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는 삶이 아닙니다. 칭찬과 영광과 섬김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불편한 삶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신앙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될 때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것을 포기하고 살아?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들은 떵떵거리고 누리고 살고 있지만 작은 교회 목사들은요, 펑펑 울면서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신세 참배를 할 때 주기철 목사님은요, 신세 참배를 거부하면서 고문을 당합니다. 옥살을 납니다. 그는요, 목판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발바닥을 찍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견뎌내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예수의 신앙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목판 위로 걸어가면 찬양이 나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저 하나님 나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까? 그러면 좁은 곳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요. 좁은 길을 찾아서 힘써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때론 외롭고 눈물나고 힘들어도 그 길을 주님도 걸어가셨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계 유명 인사가 되고 교단 총회장이 되면 대단한 목사이고 진리에 바로 서 있는 목사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누가요?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과 기적으로 그 사람을 믿지 마시고 그 사람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오히려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 모르고 자기 좋은 대로만 하고 자기 배만 채운다라는 거예요. 국민을 지키고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정치인들이 자기 배만 채우고 있어요. 대통령이 그래요. 국회의원이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라는 것들이, 어머니라는 것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고 그들의 영혼을 살찌어야 되는데 양은 다 굶겨놓고 자기 배만 살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밥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 영생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진리의 원색적인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요? 그날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그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로 저 바다로 떠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좋은 나무인가? 나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태어난 새끼를 보면서 제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새끼통 안에 전날 들어갔던 어미구피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였어. 이 가운데 새끼 물고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덩치만 커졌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연수는 많아졌는데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기독교인들,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새가족들을 돌봐줘야 될 그 기성교인들이 오히려 새가족들을 잡아먹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교회 현실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중심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받아야 되고 자기는 상처받으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섬겨줘야 되고 그래야 자기 배가 채워지는, 그곳으로 신앙 상을 잘하고 있다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는 죽은 나무, 결국 뿌리째 뽑힐 죽은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우리를 살리는 양식은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성공시키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영적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고 흩어진 양들을 찾아오기 원하시는데, 아니 지금 이 땅에 흩어진 많은 양들이 있는데, 병든 양들이 있는데, 다리가 부러진 양들이 많이 있는데, 방황하고 있는 양들이 있는데, 누가 그들을 데리고 그들 누가 싸매줄 거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 향하는 그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악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축제 예배를 드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출과 여러분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드리는 추수감사 헌신 축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 헌신 예배는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영혼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신 시간과 몸과 재능과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은 그 황소와 염소보다도 하나님은 찬양받기로 우리 입술로 온마음과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항상 그러면 저는 굉장히 행복한 목사입니다. 왜요? 사랑해주는 성도가 있고 또 사랑해줄 성도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요즘 많이 지쳐 힘들어하는, 또 연약하여 또 쓰러져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해요. 깨닫지 항상 여러분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를 인도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대기업 회장이 자살을 하고 연예인들이, 인기 스타들이 자살을 합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자살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자살을 하고요, 이혼을 하고요, 마약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행복하게 살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에 참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어느 드라마 주제곡으로 이런 노래가 불려졌을 거예요.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하늘 안에서 가까이 온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해도 성장하지 못합니까? 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영적 부실공사를 막아야 됩니다. 설계 도면대로 해야 됩니다. 날린 공사하면요 결국 무너지고 말아요. 리모델링 공사가 아니고요, 다 부셔야 돼요. 그 터 위에다가 신축 공사를 해야 됩니다. 산상순의 결론입니다. 야, 믿음의 신축 공사하라. 다 때려 부셔라. 다 때려 부셔라. 고정관념 다 깨부셔라. 지나왔던 과거의 삶 다 때려 부셔라. 아니 네가 가지고 있던 그 종교적인 생각들 다 깨부셔라. 다시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게 제일 안전한 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 영적 존재들은 때로는 환경을 통해 때는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도 역사합니다. 믿음에 기도할 때 귀신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귀신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 말쟁이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이야. 신학 교수라고,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라고, 잘 알려진 대형교회 목사라고, 신앙생활 오래 한 장로라고 교만해진 사람들,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개척 멤버라고 교만해진 사람들, 이 교회 저 교회를 오래 다녀본 사람이라고 교만해진 사람들, 내가 능력을 알아보겠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인가? 귀신을 제어할 능력, 시험에 들지 않을 능력, 영혼을 구원할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쟁이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병들게 하고 시험들게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고 기도생활 못하게 하고 예배생활도 못하게 하고 관계도 다 무너뜨리고 믿음도 다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리는 이 귀신의 역사 쫓아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죽으면 싸울 일도 없어요. 그런데 죽지 않으니까 서로 싸우고 마음이 공고한 거야.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소라, 네가 잘났냐? 내가 윤세롱이 잘났다고 서로 싸우는 거야. 너만 반주자냐? 나도 반주자다. 확 서로 싸우는 거야. 너만 안경선, 나도 안경선다. 근데 키가 잘, 내가 샤론스톤이야. 나는 안 죽어. 나는 넌 스톤이야. 난 소라 껍데기다. 서로 싸우는 거야. 올 한 해 내 모습이 어떠했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마음과 육신의 병에 걸렸던지,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가장 비참한 그 모습이었던지,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만 나오면 예수님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냄새나는 피고름이 쏟아져 내려가는, 얼굴이 다 문드러지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가치 없는 인생, 아니 죽어 마땅해야 될 그런 인생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적어도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 나를 외면하지 않으셔. 그리고 그 모습 가지고 나가는 거죠. 부족한 것 투성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교회는요, 24시간 응급병동이에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는 응급병동. 여러분, 예수님 물리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물리치지 맙시다. 오늘도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랬을 때 말씀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로 신앙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올바른 믿음이 생기려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구약의 위인들의 말도 아닙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말도 아닙니다. 신학자들, 교부들의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들으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함께 해야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똑같이 되진 않아요. 그 앞에 누가 보고 있어요? 족장이 보고 있어요. 그 원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너 나 사랑한다며. 그 모습을 보고 있었을 때 그때 선교사님은요, 구더기를 입에 넣고서 씹었습니다. 그때 입에서 꿈틀거리는 구더기가 톡 하고 터지세요. 씹었더니 카톡, 여기서 카톡이 났어요. 꿈틀거리는데 여기서 그 국물, 뭔가 모르는 국물들이 막 나오고 씹는데 약간 뭔가 그 머리가 씹히는 맛 있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사셔야 되는데 내 안에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진 자만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살과 피는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살과 내 피로 살려 가지 마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시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꾸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생명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은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사시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아닌 부안에서, 부안이 아니죠? 네, 나사렛에서 사셨을까요? 이방인 취급당하고 멸시를 당했던, 무시당했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이방 땅 갈릴리, 아니 나사렛까지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로마의 통치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 취급을 당하면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병이 들어있었고요, 또 억눌려 있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 나사렛 천대받는 그 나사렛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통치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부유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선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선 부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십니다. 마귀에게 포로를 당하고 죄에게 포로당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자유가 있어라 말씀하시죠. 육신적으로 눈멀고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에게는 포기하십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희년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귀신도 알아보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낭떠러지 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사렛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놓고 봤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거예요. 그날이 결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기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키는 겁니다. 제대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성경 읽고 성경을 공부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공의 원리를 가르쳐주시고 잘 살기를 바라시는데 마귀는요 성공하는 꼴을 못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 지금까지 인간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마귀는요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종노릇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살아갑니다. 육신 때문에 매여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마귀를 멸하시고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살게 합니다. 평생 저주 아래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나셨다 간다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마귀에게는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지배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선언하시고 승리를 주신 이날인데 과연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시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탄절은요 승리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는 날이 바로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마귀는 벌벌 떠는 날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성탄절에 마귀와 더 낄낄대고 웃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망해가고 있거든요. 죽어가고 있거든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고 주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과연 이 성탄들을 준비했을까도 생각해봤습니다. 다시는 마귀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마귀의 종노릇하지 마세요.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예수께서 주신 그 자유가 나의 자유가 되도록, 가난한 자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영의 소망이요 날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했습니다. 악한 죄 파도가, 악한 죄 파도가 많은 마귀의 역사가 있지만 오늘은 평안합니다. 파도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예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합니다. 많은 사람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길을 가진 않습니다. 힘들고 험한 길보다는 그저 말로만 갑니다. 그리고 점점 멀어집니다. 나에게 생명 주셨던 그 예수님의 길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움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엄한 길보단 그저
말로 망가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오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 망가려 점점 멀어져 망가려 점점 멀어져 망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성경 이용하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성경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속에 주님 만난 그대를 생각하면서 한번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 이 복음 앞에 다시 복음 내 영혼이 섭니다 내 영혼 섭네 주님께서 오늘 하늘 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던 그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정말 간절한 마음 가지고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드시고 용서하시고 그 길을 베풀어달라고 다같이 절면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다시 예수 앞에 물로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 아버지요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입술로 말해 고백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고백이 되도록 다시 복음 앞에 진실로 고백하세요 진실하게 저 앞에 기도하세요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관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다 모두 일어서서 간절하게 찬양합니다.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전심으로 주 앞에 결단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점점 용하려 하네. 점점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앞에 찬양하세요. 주님 내가 연약함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다시 결단하며 다시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갑니다. 나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소문대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열정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다시 다시 복음 앞에 내려고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를 생각하세요. 주님 만난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한량 없는 눈에 한량 없는 일에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제는 그 길을 달려가길 원합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거풀길 없는 수름에 두신 은혜 거풀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내 삶을 내어 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노하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내신 나라에 이제는 그 땅을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서 다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주의 영광 온 땅 거길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나는 좁은 길로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합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추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두 손 덮어들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2014년도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많은 시간들 하나님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또 그 시간들을 낭비했던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 후회가 되지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다시 그런 일들을 하나님 번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 주시고 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15년도를 이제는 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거룩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늘나라 비밀을 깨닫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